반갑습니다. 예. 전통사랑 이웃사촌 원아주 소리우 고장에서 오신 선점수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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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점수님 고향이 어딘지 한번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판소리에 그 성지가 있고 본 데가 있는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예. 예, 개인적으로는 저도 참 인연이 깊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점수님께서는 판소리 성지가 있는 마을, 그 마을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우선은 소리를 듣고 자란 셈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태어나서 뭐 귀가 열려서 소리를 들을 때쯤 됐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산에서 명창들이 북채 하나 가지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장단 맞춰가면서 그 소리 연습을 하는 것을 듣고 살고 또 이제 그러다 보고 또 원성지구 원정흥민 선생 이제 할아버지 저는 이제 할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 원조가 계시기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소리를 해요. 그냥 소리를 하고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시조 쪽으로 잘하시고 또 우리 작은아버지 그분들은 이렇게 이제 판소리 비슷하면 하게 하시는데 상여가 나가고 그러면 그 선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노래를 좀 어려서도 우리 아버님 좀 잘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남 보성군 해천면 영천리 그 저희들 또 탐방을 하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도광제뿌락이 현재 판소리 성지가 자리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향이라는 우리 선점수님. 그럼 어릴 때 그 아까 정민 선생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네네. 우리는 판소리계에서는 전설과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정민 선생님 말고 또 명창들 어떤 분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그 어릴 때 봤거나 들었거나. 조상현 명창하고요. 성우양 명창은 거기서 그냥 뭐 다 뭐 누구든지 뭐 그냥 명창 되면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보고 저태서 다 보고 살았어요. 그분들 노래할 때 노래 배울 때. 네. 그런 그 판소리 고장 유서 깊은 그런 마을 전통을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하고 자라오신 분이라서 우리 선점수님은 어때요? 그런 그 소리 조금 그 듣고 그러면서 어릴 때 흥얼흥얼하니 이렇게 재미를 좀 해본 적은 없으셨는지. 어려서는 많이 했죠. 우리가 가요가보다는 그 판소리나 우리 국악을 먼저 접했잖아요. 그래서 뭐 민요 같은 거 아리랑이랄지 뭐 도라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노래를 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길갓집인데 그 길갓집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생하고 불을 떼면서 부엌에서 불을 떼면은 그 소리 하신 그 소리꾼들이 항상 그 북채를 가지고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를 한 것을 봐서 그런지 부지깽이 있잖아요. 부지깽이로 부뚜막을 두드러가면서 장단을 맞춰서 동생하고 노래를 하면 길을 가던 분들이 다 일하러 길을 가던 분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저희들 노래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참 잘한다 그래서 그 소리를 가르치려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좀 양반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딸을 낳아서 무슨 그런 저기를 가르치냐고 집안에서 뭐라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안 했는데 훗날에 이제 뭐 테레비가 나와서 성우양 씨도 나오고 조상현 씨도 나와서 국악에 대해서 막 그렇게 노래를 하시고 그럴 때 우리 엄마가 형님이 아니 우리 큰엄마가 보고 형님이 아니었으면 쟤들도 저 테레비 나가서 저렇게 할 텐데 그 정도로 저는 어려서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세상에. 아이고 참 그때는 소리하고 그런 거 하면은 좀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말리고 더더욱이나 여자들은 뭐 그때 뭐 공부도 잘 안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 초등학교도 안 보내려고 그렇죠 초등학교도 안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배운다고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소리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소리를 저렇게 좋아하니까 쟤들을 잘하고 그러니까 좀 가르쳤으면 쓰겠다 하는데 그때는 우리 자의대로 우리 딸이지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집안에 그 집장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 문중의 저기대로 그 따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못했어요. 그렇겠죠. 이제 소리 동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선점수님 좀 기억하시기에 아 이게 예전에 우리 좋았던 그런 풍경들 모습들 민속들
그런 것들 좀 고향의 추억도 같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대보름께쯤 되고 그러면은 또 생각나는 그런 일들도 좀 있고 8월 추석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럼 명절 때쯤이면은 어떤 식으로 보내셨어요? 저희들은 명절 때 굉장히 동네가 저희 친구들이 한 20여 명 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동네 아이들이 그때는 뭐 놀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저녁에 뭐 달이 뜨면 강강술래 또 뭐 뭐 이렇게 뭐 만들었죠. 남생아 놀아라 하면서 그 뭐 탈 만들어 가지고 그런 놀이들 그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추운지도 모르고 정월 보름이나 또 8월 보름에 같은 데는 꼭 관광술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어른들이 다 오셔서 구경 오고 저희들은 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운동회 때 그 관광술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소리를 했던 사람인데요. 굉장히 잘한다고 많이 칭찬도 받고 학교에서 할 때도 칭찬받고 동네에서 할 때도 정말 그 선소리가 하면 잘 하고 못함에 따라서 관광술래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많이 칭찬을 받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참 아유 반갑네요. 정말 그 시골의 관광술래라고 하는 걸 우리들 남해안 지역에 지금도 전해 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해남이나 목포 진도 그쪽에 조금 할까 아마 관광술래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뭐 누가 특히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그 알겠 할 텐데 사람이 없어요. 시골이 지금 다 빈집이 되고 그래서 그냥 전통이 끊긴 것이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요. 우리 명절 때 특히나 달 밝은 그 밤에 시골 그 소녀나 처녀들이 그 댕기머리 날리면서 까치걸음을 걸으면서 그 관광술래 하는 모습은 정말 그림같이 이쁜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선수를 그 매겼던 분이 또 이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참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소리가 기억나시나요? 어때요? 근데 그 소리가 별로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도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쉬운 거는 처음에는 이제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렇게 나왔다가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빨리 또 템포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이 선소리가 또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생각도 안 해버리고 살아서 그걸 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네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선소리를 했을 정도면 굉장히 그 잘하고 또 관심 있었죠. 네, 그래 잘하고 또 마을의 선수였고 이제 대표 말이죠 소리꾼인데 이제 그런 분이 세월을 4, 50년 건너 오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안 하면은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요. 그렇죠. 보지도 네. 않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마을 돌면서 같이 매부쳤다고 하는 그런 농악대. 그렇죠, 사물놀이 그거 다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억해 볼 건데 그 사물놀이 농악대 때문에. 동네가 이제는 뭐 이렇게 보름 1월 달이 되면 뭐 거의 한 달을 한 것 같아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그때는 이제 호가 많잖아요. 이제 지금은 많이 뭐 빈집도 많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저희 동네가 큰 동네거든요. 아랫 동네, 중 동네, 윗 동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집을 다 하면 거의 1월 달은 정월 달은 거의 한 달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활기가 좀 이렇게 겨울 내 저기다에 농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활기가 좀 있었고 그거를 또 해주면은 복이 온다 그래 가지고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그냥 모여서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는 우리는 어려서는 그것만 매구친다 그랬죠. 매구.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은 매구친데 따라다니고 하루 종일 추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거의 시골에서 보기 힘든 그 그림들을 우리 판소리 성지가 고향이라는 선 점수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추억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 농악이 사라지고 또 관광술래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월 대보름이거나 8월 보름날
8월 한가위 때 그렇게 놀았던 그런 마을 사람들을 그 복을 빌어주고 예, 또 재난 액사를 막아주고 했던 그런 풍습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좀 시골 갈 기회는 요즘은 어때요? 저희가 뭐 시골을 그 저 친정 쪽을 1년이면 한 대여섯 번씩 다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돌아보는데 진짜 보성 그 소리 그 기념관을 지어놨잖아요. 저희 이제 그 텃밭이 있는데 사실 그 텃밭하고 집하고 좀 어머니는 안 계셔도 좀 보존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텃밭을 거기에 주차장으로 꼭 사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텃밭까지도 그 보성 소리 기념관 지은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 어머니는 안 계셔도 굉장히 그 어렸을 때 저희들은 그 추억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그냥 엄마 품에 쌓인 것처럼 너무 좋고 보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소리가 지금도 쟁쟁하니 들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우리 선점수님 집안은 또 이제 판소리 성지 쪽에다가 또 땅을 내주신 셈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거기 이제 소리 마을, 소리 판소리 마을을 조성하다 보니까는 집안의 소중한 그런 부지들 땅을 그쪽으로 내준 셈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시골이 저는 누구든지 뭐 고향이라 그러면은 좀 애착이 가고 또 매달잖아요. 그냥 고향 생각만 해도 좀 매달아요 마음이. 그래서 가고 거기는 너무 우리 고향은 물도 좋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너무 좋아서 거기서 좀 살고 싶어서 그 집을 보존하려고 사실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려고 지었는데 거리가 지금은 좀 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추억 삼아서 지금 여기 좀 경기도 예. 향남이란 데다가 꼭 우리 그 시골의 집처럼 동양 그 기와집 같은 그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신. 예, 세상에. 아, 그래요. 우리 선점수님 판소리의 고장 전라남도 보성군 해천면 도광제불학에서 지내오신 그런 소중한 옛날 추억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어때요? 그 친구분들하고의 만남은 좀 어때요? 우리 뭐 향후의 활동도 있고 동창회 활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서울로 올라오신 많은 분들, 많은 친구들 이제 그 가끔 서울 친구들은 서울에서 만나기도 하고 전체 친구들 만남도 있고 그럴 텐데 요즘은 어떻게들 지내세요? 그 친구들은? 그렇죠. 친구들, 동창들이 지금 그 아까 제가 한 우리 저 초등학교 동창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씩씩하게 자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자친구들 매월 만나가지고 예전에 우리 이렇게 자랐을 때 추억 얘기만 하면 이 식당이 시끄러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리를 잡고 저희가 이제 그 향남에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번 모이면 하루 저녁을 막 날을 새면서 예전에 우리 뭐 깨벗고 목욕했던 거, 나무하러 갔던 거 막 그렇죠. 그런 소리 해놓고 굉장히 많이 추억을 더듬으면서 웃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또 뭐 1년에 한 번씩은 전체 동창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서울에서 1년 또 이제 대전쯤에서 1년, 부산에서 1년 우리 저기 시골에서 1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잘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이왕 얘기하신 김에 그 초등학교 이름도 얘기 좀 해주시고 이왕 홍보 좀 하시죠. 아 그래요? 우리는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 제서교 서교 그 일림사 지금 그 철쭉이 아주 유명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철쭉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유명한데 그 일림사 밑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림사가 유명한 산이 될 줄 몰랐어요. 철쭉꽃이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뭐 봄이 되면 뭐 그 저기 녹차 보성 녹차 네, 유명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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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 녹차가 유명해서 너무 좋고요. 뭐 기후적으로 보성은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쪽파나 뭐 감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특작물이 잘 되고 있는 고장이어서 지금 거기 고향에 가서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자랄 때 너무 돈이 없었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뭐 엄마한테 그랬어요. 돈이 막 학교 가고 싶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여기는 돈이 없을까 막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고향에 가서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돈들이 너무 많고 그 지역적으로 좀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아까 회천 서교라고 그러셨는데 서교 몇 회세요? 서교 20회요. 그래요? 20회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이왕 여기까 서교 20회 얘기까지 나왔는데. 서교 20회가 좀 굉장히 공부들을 좀 잘한 해에 제가 같이 거기에 20회인데요. 공부들을 다 잘했어요, 사실. 아, 그때 이제 공부할 때 광주로 많이 학교를 네, 갔었는데 네, 그때는 유학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광주로 나가. 이제 광주 서교나 전남 여중이나 이런 데서 대단히 막 저희들을 많이 저기 스카우트 해 간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네. 해 가지고 학교 저 이름 낸다고. 그래서 공부들을 씩씩하게 잘했고요. 또 음악하고 운변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음악을 잘했고 그러니까 그 음악 그런 소리 고장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청음이 발달한 것 같아요. 청음이 그래서 그 노래들을 잘해서 좀 저기했고요. 공부를 잘해서 좀 날렸고 아직도 이제 그 가보면은 학교가 예전에는 그렇게 크고 넓던 학교가 지금은 정말 초라하니 그렇게 있고. 또 숫자가 줄다 보니까 그 신교는 다 헐어버리고 본교만 이제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폐교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 모았어요. 그 돈을 모아서 그거 폐교시키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폐교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세상에. 아이고 고향을 지키시는 마음, 학교를 또 내 모교를 지키는 마음, 또 소리의 전통을 또 지켜가고 있는 그 판소리 성지가 있는 전라남도 보성군 해천면 영철리 도광제부락 출신인 선 점수님 오늘 고향 얘기 추억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